먼저 우리 집 공격하러 들어왔어요.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. 근데 저 슬러그 저거는 어디다 쓰는 거지? 이번에 가져온 거? 평소대로 마시면 금방 돈. 아, 나 그렇게 평소에 나쁜 사람 아니라고. 여기.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름만 있어. 새들. 새 날아간다, 고돌이! 그렇지. 아, 거인 잡는 아킹지수 다 빠졌어. 새 언제 내려와? 그니까 집에 무단으로 들어올려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는 정당방위라고 하더라고요. 그쪽은. 아, 물론 뭐또 지역마다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. 몇 마리 잡아야지 크럼프스 뜨더라? 딴. 아, 깃털만 줘! 난 고기를 원한다고. 고기를 내놔. 어떻게 해야 되지? 조금 더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, 지금 이 톨버드는 잡아서 없어요? 고구리 주던가? 대량으로 학살해야 돼. 그렇다고 지금 토끼 지역 가기에는 좀 빈약하죠? 오케이, 소리 들린다. 소리 들린다, 소리 들린다. 잠깐만, 집 와서? 음식 필요하죠? 죄다 깃털만 줘. 오케이. 크람프스가 울부짖고 있습니다! 좀더 나와봐. 난더 많은 새가 필요해. 야, 바로 옆에서 들린다, 이제. 그렇다고 얘를 잡을 수는 없죠, 지금? 거의 다 왔어, 거의 다 왔어. 네, 어인블님 다시 안녕하세요. 근처야, 근처. 렉, 잠시만요. 렉 걸려요? 제 렉은 아닌데, 이거? 화질 오토를 한번 해보세요. 크람프스가 뭐냐면은, 뭐지? 산타 악마 같은 녀석인데, 잡으면 낮은 확률로 가방 네칸 정도가 더 많은 걸 주거든요? 잡아볼만 해요. 거의 다온것 같은데? 새를 이 정도를 잡았으면 와야지. 그러러 가지 말고 오라고! 그러렁만 해! 야, 거의 다 왔어, 거의 다 왔어.
다 왔어. 거의 다 왔어. 이 정도 거의 다 온 거야. 자, 갈까 말까 하지 마. 갈까 말까 할 때 오라는 얘기가 있잖아. 되게 가깝게 들리죠? 아, 오라고 좀! 이 정도면! 빅산타 할머니! 아, 씨, 안 잡혔어. 산타 할아버지, 제발 와줘요! 왔어, 왔어. 잠깐, 왔어, 왔어, 왔어. 뭐, 두 마리야! 잠시만! 뭐야, 이거 왜 세 마리가 오는 거야, 씨! 잠깐! 하나, 둘, 셋, 넷. 아니, 오케이, 이따 하나 잡았고. 너 일로 와, 너 일로 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혀 언제 내밀어? 혀 내밀 때 한 대. 그렇지. 하나, 둘, 셋, 넷. 혀 내밀 때 한 대 톡 치고, 아따, 오씨. 혀 내밀 때 톡! 그렇지? 혀 내밀, 아, 잠깐만. 이번 거 스킵해. 하나, 둘, 셋. 혀 내밀 때 톡! 그렇지. 랜턴 다시 가져왔어. 너 일로 와. 어디 남의 집에서 자려고. 둘, 가방이다 내놔. 가방! 가방! 좋긴 좋아요. 어, 확률이 높아져. 가방! 야, 가방 줘, 제발. 상자는 안 부서질걸요? 쟤들 상자를 부수는 건 아니고 상자를 털어가요. 가방, 가방. 와, 씨. 끝까지 가방 안 주네? 꺼봐. 야, 씨. 결국 가방 안 줬어. 야, 이 정도 정성이면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인간적으로 이 정도 정성이면 줘야지. 아, 뭔가 크람프스를 한 번에 소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게 필요해. 이번에 글루머를 한번 잡아볼까? 한 마리 더 있다고요? 네 마리 왔어요? 아닐 텐데? 눈도 이거 겹쳐지나? 눈 겹쳐지는구나. 오케이. 한 마리 더 있진 않을 거예요. 아, 진짜 크림수프 잡았는데 별로 소득은 없었어. 하고, 야, 깃털은 솔직히 좀 사람 외관을 해치면 안 되지. 아, 그럼 크람프스 파밍 좀 하자, 우리. 가방이 너무 답답해서. 아,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귀찮어. 솔직히 말해서. 어, 가자. 그냥 딴 데 가자. 뭐 엄청한 거 없지? 다 잡았으니까 엄청한 건 없을 거예요? 네, 크림수프요. 아, 랜턴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. 랜턴은 원래 내 거야. 네, 어제 잠깐 했었는데 망했죠? 근데 이번에 무조건 여명 만나기가 좀 그래. 아이고야. 그러면 크람프스는 조금 별로고, 디어크루스는 잡았고, 진짜 이제 할 게 동굴밖에 없네?
판타지즈가 동굴밖에 없다고? 아, 우디 말고 외부 앰플! 양성 아, 배고파, 갑자기. 글루머 50마리요? 그거 못할걸요? 아, 톨버드, 그래. 이렇게 할 거고 적적할 땐 톨버드 키워야지. 톨버드 키워봅시다, 우리. 우리 톨버드를 지극정성으로 한번 키워보자. 톨버드 키울 때 필요한 게 있거든요? 슬립 다트. 슬립 다트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. 아, 되게 많이까지는 아닌데 조금 필요해요. 왜냐면은, 가끔 하운드 오잖아요. 하운드 오면은, 그 스몰버드가 저 도깨 따시고, 막 하운드한테 낑낑대다가 저 털리거든요? 그걸 막으려면은, 어떻게 하냐면은, 일단, 저 스몰버드를, 슬립 다트를 재워요. 그 다음에 하운드랑 싸우면은, 어그로가 덜 끌려. 완전히 안 죽는다 보장 못 하는데, 그래도 덜 끌려가지고, 그렇게 하는 게 나아. 다트 만들러 가자. 스몰보드가 싸움을 도와주려고 하긴 하거든. 근데 결과적으로 싸움에 도움이 안 돼요. 그래서 재워야 돼. 두세 개 들고 다닐게요, 그럼. 피리 불면 하운드까지 자가지고, 얘네 어디 갔어? 짜증나는 펭귄 해치워버렸어! 현실적으로 말합시다. 솔직히 스몰버드 도움, 전체 도움 하나도 안 돼요. 그냥 귀엽자고 키우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 어깨 형님들이 한 건 해줬어. 저거 몇 지를 키워야 될까? 톨버드가? 오케이, 잘 까지고 있어? 그래서 아무튼 얘를 키울 때는 스몰 다트가 조금 슬립 다트가 조금 필요하다. 재워줘야 돼. 싸울 때는. 아이! 아, 저 새가 문제인데 이러면? 이거 새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, 이러면? 등 좀 때려줘! 등 때려줘! 등 때려줘, 그렇지?
그렇지. 나 이번 밤에 무조건 쓰러져야 돼. 이럴 때 벌목을 하면 좋긴 한데, 그럼 톨버드가 죽을 수가 있어요. 알이 죽을 수가 있어. 알 때문에 벌목 그냥 안 하고 그냥 죽을게요. 다시 돌아가. 오케이. 계란은 원래 저 자리가 아닐 텐데? 나 여기다 해놓고. 이 계란은, 잠깐만. 삽 요쪽 해놓고. 굴 하나 살짝 해놓고. 이렇게 되거든요? 잘못하면? 너 요쪽. 밑쯤. 계란 먹어. 저요? 과자 먹어요. 상태 안 좋으니까. 이럴 줄 알고 제가 육포를 만든 겁니다. 이건 여기로 가자. 먹으면 다 차요. 봐봐, 잘 차. 잘 찬다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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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. 새 키웠네. 그냥 저 다 지금 쏟을게요. 솔직히 새 한 번도 안 키웠거든 나도.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나 한번 보자. 신선도도 유지해주고. 내가 잘한다니 뭔 소리야. 내가 왜 자라. 그냥 뭐지, 빵집에서 하나 샀어요. 그 초코쿠키 있잖아요. 그런거 네, 겨울 이제 슬슬, 이제 중반기인가? 너는 씹어먹는 기계일 뿐이야! 다 먹어, 먹어, 먹으라고. 아, 잠깐. 아, 야, 세수확하면 어떡해. 그래서 다시 넣어. 이제 저녁 되면 얘가 추워할 거란 말이지? 그래서, 불 근처에 놓을게요. 네? 구급차랑 소방차 지나간다고요? 또 무슨 일이에요? 그럼 뭐하고 있어? 에이, 이게 무슨 동물학대입니까? 아, 꿀이 없구나. 네, 배고플까봐 먹으라고 준 건데 왜 그래. 잠시만요. 네, 네, 갔다 오세요. 아, 알 키운다고 날 지날 수도 없고. 야, 가만히 있기도 좀 그런데, 솔직히 말해서. 조그만 육포 많이 만들자. 아, 참, 잠깐만. 야, 거미님 또 부숴야 되는데? 그만 좀 배불러. 아직 둘 다 3단이죠? 거미왕, 아, 거미왕 한번 잡자, 그래. 거미왕을 한번 잡자. 응? 노가리 타임 가져야지. 이럴 때는. 거미왕 한번 잡고.
근데 3단 꽤 오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 저게 안 되네? 보통 한 열흘 정도 있으면 되지 않나? 네? 고백했다 찾았어요. 어떻게 해요? 뭐라고, 그냥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? 아야야, 죽지 마, 죽지 마. 아이고. 아, 왜 또 B버튼! 아니, 왜 또, 이번엔! 이건 왜! 보는데 몇번 되는 거야, 이거? 몇대 맞고 와야겠어. 아니, 그냥 나무 베자. 아, 진짜. 아, 잠깐, 여기까지 되고, 이번 밤은 무조건 넘기면 안 돼요? 15일이 지난 게 아니고 왜 보름달이 이틀이지?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? 야, 눈의 꽃 어딨어? 그러니까 이번엔 빨리 잠깐만 처마뜬 해서 빠르게 풀려야 돼. 오케이. 잠깐만, 도망치면 안 돼, 도망치면 안 돼, 도망치면 안 돼. 야, 너네 그거 고기 다 먹어도 되니까, 오지 마.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. 으 그렇지. 107은 되겠죠, 이러면? 일단?